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시편 128편 설교로 일단 시편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년 연초에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직장과 일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 가정의 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가정의 복인가? 시편 128편 2절부터 6절까지의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일터와 직장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3절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한 것을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은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까지 보면서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 복이 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가정은 정말 복이 있나 하는. 근데 이 시편 128편의 중요한 핵심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복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복을 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러면서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싸우기까지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내가 그렇게 뼈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 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내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면서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가정의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정은 점점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의 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 때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중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시다. 왕을 모시고 산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정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시편 128편에 첫 번째 언급한 복이 수고한 대로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일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일 안 했는데 돈 버는 게 복이지. 아멘 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죠? 일확천금을 얻는 겁니다. 횡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지.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죠?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정이 깨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A.W.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텍사스에 있는 어느 농부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큰 농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석유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석유 시구를 했는데 석유들이 터져나와서 그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그리고 도시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집만, 우리 집이 있는 농장만 석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한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도시로 떠났던 우리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만,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만 부부가 믿음 안에 서고 자녀들이 다 견고하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이지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을 이제 그쳐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일한 만큼 벌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고 놀면서 마음껏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큰 재산 물려주어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자녀들 망치는 일입니다.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실제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나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이 되셔야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지요? 도대체 왜 싸웁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느라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했냐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하는 거죠. 이건 가정 망치는 아주 첩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굳세어라 금순아. 뭐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해라.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우리 주님이 왕이신 가정은 용서와 용서와 용서의 삶을 살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이 있는 비밀은 용서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따금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혼자 집에 계신데 아들이 집으로 왔대요. 와서 금방 엄마를 찾더래요.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교회에 성도님과 상담할 게 있어서 가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난감하더래요. 그럼 난 뭐야 도대체. 아니 엄마만 없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아빠는 존재감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엄마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엄마만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잔소리 그만합시다.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잔소리하거라 나왔을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잔소리하라는 말이 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정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괜히 잔소리하면서 오히려 가정은 더 망가지는 거죠.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 믿자고
우리도 좀 신앙생활에서 가정이 좀 잘 돼 보자고 할수록 더 남편은 빗나가는 거예요. 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도 하고 실언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는 것을 깨닫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전도해.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길이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 편지를 남편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야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말이 절제가 돼요. 표현도 다듬어져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편지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됩니다. 쉿! 왕이 계세요 우리 집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왕이 계시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왕이 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가정에 은혜가 넘칩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주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셨나요?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사모함이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시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해요. 무미건조해요. 지루해요. 설교 듣는 것 자체에 기대감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고 살아요.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은혜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도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 겪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둘러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넉넉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너무나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야. 그건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봤잖아. 그 사람 잘 살아? 아니 엉망으로 사는 그 사람 봤잖아. 그 사람 얼마나 잘 살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을 다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13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귀신 숭배가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부패와 그리고 타락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잃어버린 거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산이나 바다나 그런 걸 섬겼어요. 길 가다가 큰 나무나 돌을 보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석상이나 조각을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섬겼다니까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했는지 아기를 낳아도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집 문 앞에다가 액땜을 하는 물건들을 걸어놓아야 안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한 100여 년 세월 동안 여전히 우리 중에도 귀신을 섬기고 점치고 그런 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지가 달라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가?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알아 누워있는 걸 보고 아내 옆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때 남편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생전 처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날. 그리고 일어난 거죠. 은혜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 사업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겹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빚 더미에 올랐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아내가 교회 철야 기도를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아내가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하는 걸 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나약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군 두 내외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과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망할 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속회원들 집에 오시도록 해서 가정에서 함께 큰 소리로 성경 읽고 통성기도 해보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만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수준으로 운동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을 저보다도 더 챙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챙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 챙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 주님은 분명히 어떤 것을 먹으라고도 하시고 먹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장수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죽으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분명하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는 섬길 왕이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왕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의지적으로만 결단하면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은 바르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회초리 들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세 똑바로 하고 예배드려. 너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얼굴 펴! 웃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성경 안 읽었으면 밥 먹지 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어릴 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건 줄 생각해. 결과는 뭐죠? 어른 돼서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억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런 형태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건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그 속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왕 되신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어려서 가장 자기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 설거지하는 거였던. 엄마 아빠가 설거지하라고 시키는 게 제일 싫더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 가보면 여자친구가 늘 설거지하는 일이 많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기쁘게 옆에 가서 같이 설거지를 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은 게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기뻐요.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매일 일기까지 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5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글을 남기신 것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기쁨의 열매가 있나? 그것도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정말 화목하게 살았나? 그러고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더래요. 몸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 병원에 계시는 때 사람들을 보내서 한 분 한 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찾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화해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자신 있게 이거다, 나는 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래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저는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 겁니다. 기쁨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제 나에게 와야 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거 하나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내 삶 속에서 열매는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너무나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 옳은 거 다 내려놓고 네, 왕 되시는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면 분위기 따라 또 일어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항상 설교 끝나고 일어나라 그래. 여러분, 정말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내가 무슨 행동 하나를 해도 왕이신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단되시는 분들만 일어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내게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결단되시는 분들, 우리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심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 안에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살려주소서. 성도들의 형편 처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살고 싶지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난감함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픔도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짓눌러 오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가정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미 왕 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 먹으며 만약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 복이 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 강건하여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께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소서. 주님이 책임져 사로잡아 주소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기업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의 사명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소서. 북한에는 하나님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 최충결 선교사님, 온성도 목사님 풀어주소서. 납북자들, 국군 포로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소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선교사님들 주의 사명자들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